반갑습니다. 오늘 교의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7장이 4대 강령인데 이 마지막 장을 끝으로 이제 교의편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끝나고 나면 교의편이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수행편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의편 끝판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상 진리를 깨치신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펴실 때 제일 먼저 총서편을 내주셨어요. 총체적인 어떤 서설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이렇게 해서 개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이제 원불교란 종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그 원불교란 종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법의 총설인데요. 그러면 그 개교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어떤 교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원불교 법만이 아니라 기존의 과거 불교의 법을 이제 때로는 혁신도 하고 때로는 갖다 쓰기도 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불교의 법을 이제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일원화로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대종사님의 어떤 구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구상이 있으면 뭔 일이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건축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토담집을 지을 건지 또는 내가 목조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슬라브를 지을 건지 초가집을 지을 건지 하는 어떤 것을 지었겠다 하는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을 집은 지금다 뭐 노래가 있듯이 그렇게 어떤 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러면 어떤 집 거기에는 몇 평짜리를 어떻게 구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법의 도면이죠. 그게 교의편이요. 교법의 뜻. 교법의 뜻, 교리, 교의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교의편은 총 1, 2, 3, 4, 5, 6,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뭐예요? 예? 뭐예요? 이론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도 이제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론상 진리 자체도 사실은 그냥 좀 불친절하다면 그냥 뭐 어느 정도나 입병쳐요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냥 아니면 뭐 우주만유의 본원지다 그래도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렇게 해서 혹시 걸쳐서 알라나 저렇게 해서 걸쳐서 알라나 하는 그런 대자대비로 다양하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 진리를 신앙하고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서원문으로서 내가 그 진리를 앞에다 설명해 놓고 유상무상으로 다시 설명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사막으로서 풀어놓으신 서원문 있죠. 그 다음 그럼 그 이론상을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깨치면. 그리고 그 깨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설명이 법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각정행입니다. 오늘 할 법어가. 정각은 뭐냐면 아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하고 큰 것이 나오죠. 그럼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깨친 사람은 그러면 아니비설신이 육군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여섯 가지 이론상으로 해서 작은 연습.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법어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송이 나오죠. 개송. 그런데요, 대종사님의 개송은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할때 보면 전부 다 대소유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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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유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무부터 설명합니다. 유는 무로 해서 유무부터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자리로 구공 역시 구족이다의 소자리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개송 비슷하게 하시면서 다르죠. 그리고 정산종사하고 대산종사 개송을 보세요. 스님들 개송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자리만 설명하는 개송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 하는 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각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정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불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요것이 끝나고 나면 뭐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일원상의 외적인 위력인, 뭐죠? 사은이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요가 나옵니다. 외적인 위력의 사은, 이것이 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시 용이 된다고 그랬어, 제가. 외적 위력이 용이 된다. 그래서 이 사은은 뇌절이겠죠, 다시. 천지음, 부모음, 동포음, 법률은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비음, 보음, 배음, 경표와 결과 이렇게 해서 설명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요. 사요도 네 개겠죠. 네 개니까.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일원상의 어떤 인과봉의 신학문인 외적 위력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진공묘유. 즉, 내적 속성의 측면. 요것이 이제 사막으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조가 나오죠. 이 구조를 잘, 이제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쭉 들으신 분들은. 이 사막은 어떻게 돼 있냐. 세 가지로 돼 있죠. 하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래갖고, 뭐, 여기 이 안에는 목적, 뭐, 결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조는 두 개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거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진행사조는 신분의 성이요. 사연사조는 불신터농 남으로서 서로 반비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곡식과 잡초 같은 것이다. 동력과 장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일원상의 우측인, 이런 교리도의 우측인 삼학팔조. 진공묘의 수행문인 삼학팔조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여기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아까 이 앞에 것을 묶어가지고 뭐가 되죠? 인생의 요도예요. 그죠? 그 다음 삼학팔조를 묶어서 공부의 요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쉽게 말해서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이게. 아까 이게 체가 되고 용이 되고,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 관계는 하나의 뭐요? 이것은 뭐요? 약재와 같다. 이것은 의술과 같다. 하면서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장,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7장은 4대 강령이에요. 강령이 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개겠지, 지가. 그죠? 네 개. 그래서 첫째가 이 4대 강령은 우리 교리도에 보면 아까 교리도 보면 일원상이 가운데 있죠. 일원상이. 그리고 아까 개송이 뭐 일원상 설명 나오고 우주만이요 본원이며 제법에서 심의 일체 중에 중생이며 본성이며 해놓고 밑에 나는 개송이 들어가죠. 일원상에요. 여섯 번째 줄 개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제 좌측에 신학문인 사은사요가 들어가고 우측에 수행문인 삼학팔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의 뭐요? 다리, 네 다리. 이것이 뭐냐? 바로 이 4대 강령입니다. 4대 강령. 근데 4대 강령도 보면은 이게 전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체와 용으로 되어 있어요.
체와 영으로. 정각 정행. 그죠?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와 본공. 전부 다 체용으로 구조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4대 강령은 어떻게 나왔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전을 편찬할 때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941년이죠. 일제 말기인데, 이때 이제 불교 정전을 이렇게 편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이 총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불교가, 그때 당시 이제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가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를 표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바로 즉답한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사은, 사요, 사막, 팔조 해면 이거 무엇인지, 우리 전화번호인지 알지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부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급조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4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대 강령을 앞에다 내놨어요. 그랬다가 사실은 4대 강령은 알고 보면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교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정각정행은 삼학팔조를 모아놓은 거고요. 지음보는 사은사요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 활용과 무화 본공은 하나의 교단의 어떤 목표입니다. 대사회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봐도 대강은 알 수 있어. 정각, 정행, 하고 대강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막 소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각, 정행은 대강 언어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령은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보세요. 거북이의 그 네 발에 해당된 실천사항이다. 이게 손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발에. 예. 자, 보면은 교리의 네 가지 줄거리요, 교단의 네 가지 큰 목표다. 우리 대산종사님 표현이신데. 교리의 네 가지 줄거리. 그리고 교단의 네 가지 큰 목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4대 이념, 교리에 근간한 교단의 목표. 그래서 이론상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근본 정신, 즉 원불교 사상의 강령입니다. 쉽게 말해 이 4대 강령은 원불교 사상을 집약해 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의 최고 이상이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대외적 간판이요, 이게. 간판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대외적으로. 예. 그리고 교리를 실천하는 대의와 이를 실현시키는 방향을 밝혀주신 겁니다. 방향길을. 예. 그래서 교리 전체 교리와 교단의 지향점을 네 가지로 집약,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행동 강령이요, 목적 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 네 가지로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원불교라는 종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불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원불교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원불교고, 내가 해야 원불교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4대 강령은 한 개인이 실천해야 할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묶어놨더니 교단이 돼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신앙 수행의 결과로 종합적인 실천 방법을 어떤 표준 삼아서, 지침 삼아서 강령화했다. 그러니까 원불교 댕긴 사람이 하나의 딱 그 어떤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 내부에 이런 표준으로 살면 돼요. 아. 근데 원불교 댕긴 사람이 정각? 몰라. 정행? 기분 좋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은? 은혜 받을 때. 보은? 은혜 받을 때. 불법 활용? 아, 불법은 신호등 어길 때나 불법 활용하지. 무아본공? 아이, 그거 교무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이게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출제자, 출지가, 제가가 구분이 없다고 해놓고는 막상 딱 교법을 들어가 보면은 딱 구분해버려. 보면은. 이건 출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를 신앙하는 모든 사람은 이걸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적 인간상 확립의 사별 지표다. 그래서 원불교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 4대 강령이 실천되는 사회예요. 4대 강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각 정행과 지은 교훈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가장 인간상, 인격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단에서 이 사회를 어떤 그런 원불교적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원불교 누구는 해라. 나는 교당인 게 내가 이용해 먹을 것만 먹고 다니고 나는 불필요하고 힘든 것은 적당히 빠지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고 4대 강령을 실천하는 인간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각청행. 내가 진짜 정각을 했는가? 얼마만큼 정각했는가? 정각이란 무엇인가? 정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행은 어떤 것이 정행인가? 어떻게 해야 정행이 되는 것인가? 정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교 동교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개교 동기는 원불교 회상의 동기고 그 개교 동기는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불재중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생우세요. 그것을 다른 걸로 아까 네개 강령으로 하면 4대 강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4대 강령 따로 있고 개교 동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불교 그러면 사법인이 있어. 뭐 삼법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고 있는데 사법인이 있어. 그건 불교의 뭐 사제 팔정도 12인연 그리고 사법인 또 육바라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 어떤 이념적인 것은 사법인입니다. 사법인이요. 그리고 실천상 불교인이 실천해야 할 것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에요. 바라밀. 그러니까 보시 하는 것이 그 육바라밀이 아니라 보시 바라밀이 육바라밀이거든요. 바라밀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 바라밀과 보시는 천충만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애고와 내 욕심으로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도 불쌍하니까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건 그건 보시지 보시 바라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에 바탕한 정행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이 자꾸 하겠지만 자성의 정액계와 계정에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 보시 바라밀과 보시가 다르듯이 자성의 계정계와 그냥 계정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각에 바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의 계정계가 아니라 그냥 계정계 하는 거고요. 또는 육바라밀의 바라밀을 바탕한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섯 가지 하는 거죠. 아, 보시지계, 인욕, 성, 뭐, 선정, 정진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 보면 병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책 보면 되고, 뭐 방송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방송도 보고 책도 봐야겠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이제 투자 대비,
확실한 내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불교는 사법인이라는 게 있다. 사법인은 이제 재행무상, 시간적인 것이죠. 시간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범 무아예요. 공간이에요. 공간의 어떤 현상 그것도 무아합니다. 그리고 일체계고, 일체계고라는 것은 아와 법, 나와 내 대타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고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모를 때는 그래요. 나다 하는 그 아집이 들어서 번뇌 때문에 개통스럽고요. 내 모든, 내 밖에 모든 대상이 거기에 집착해요. 소지장이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체 계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열반적정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 이 사법인이 있듯이 원불교는 4대 강령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헌에 보면 원불교 교헌의 총강의 1조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 일원의 대돈에 근반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그랬어요. 종지로 한다. 근데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가 아니라 앞에가 뭐 하나 더 있죠. 뭐지요? 정신이요. 제가 정각정, 요걸 보기 전에, 정각정행 전에, 정각전에 정신이 없으면, 이거 정각도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교훈 보니까 정신이 앞에 딱 적어져 있더라고. 예. 쉽게 말해서 정각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해요? 신이 있어야지, 신이. 바른 신이 있어야 바른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는 정각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각 앞에는 정신이 생략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